국내 코로나 상황에 두 가지 큰 위협 요인이 등장했습니다. 하나는 아시다시피 중국입니다. 중국에 대한 방역 강화가 시작된 어제 하루에만 중국에서 들어온 사람 5명 중 1명이 꼴로 확진된 걸로 나타났습니다. 여기에 최근 미국을 강타하고 있는 초강력 변이까지 이미 국내에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앞으로 한두 달이 이 코로나 확산의 중대 고비라는 앞선 전망이 다시 한번 명확해졌습니다. 신경희 기자입니다. 어제 하루 국내에 들어온 중국발 입국자는 총 1,052명입니다. 이 가운데 단기 체류자 309명이 인천공항 도착 직후 PCR 검사를 받았는데 20%인 61명이 확진된 걸로 판명됐습니다. 정부가 준비한 격리시설은 수용인원이 100명이어서 오늘 중으로 부족해질 전망입니다. 방역당국은 중국인 우회 입국 경로인 홍콩과 마카오발 입국자들도 오는 7일부터 입국 전 검사를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. 홍콩뿐만 아니라 허브 공항 같이 이렇게 돌아서 오는 그런 공항에서 오는 분들에 대해서도 이런 가운데 신종 초강력 변이마저 국내에 유입됐습니다. 인도에서 발생한 뒤 현재 미국 확진자의 40%를 차지하는 XBB 1.5 변이에 감염된 사례가 국내에서도 13건 확인됐습니다. 면역 회피력이 높아 치료제와 개량 백신의 저항력이 있습니다. 지금 2가 백신 맞으면 XBB를 막을 수 있느냐? 그 효력이 좀 떨어질 거예요. 면역 회피가 많아져서. 방역 당국은 이 경우에도 중증과 사망률을 줄일 수 있는 개량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. TV조선 신경입니다.